지금 저는 이제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그 중계하고 있는 안산의 방과학습 컨퍼런스 장을 여기서 보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현장 소리가 나오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지금 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중계하는 거, 이것만 보면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모든 걸 그냥 직관 마우스 하나로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 오디오맨, 또 현장 중계 없이 혼자서 다 하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노트북인데, 요즘 노트북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를 저기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앞에도 있고, 또 저쪽에도 그네 개의 인풋이 있고, 또 외부 노트북이 들어오는 것까지 5개의 인풋 비디오를 이 현장에서 합성해서 실시간으로 다른 개념의 스위처 믹서로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기가 더 크게도 될수 있고 작게도 될수 있고, 또 파워포인트로 가서 하면은 파워포인트가 커지는 거죠. 여기를 다음 장 넘어가면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클래스룸이 지금은 안산 그 컨퍼런스 장이 여기에 와서 전부가 본다면, 이것은 이 컨퍼런스의 크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걸 써서 하는 컨퍼런스가 과거에 칠판이 없을 때, 소리로 하든 확성기도 없을 때죠. 그러다가 이제 그 칠판이 나오면서 한 60명, 70명 나눠지고 최대. 또 이것이 아이튠즈나 유튜브가 나오면서 전 세계, 유튜브를 보는 수업이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변했는데, 그렇게 변한 시대에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칠판에 있는 교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스튜디오 있는 데 가서 강의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중계를 모든 사람이 보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강의를 디지털 트랜스폼 할수 있다, 이런 것이고, 잠시 제가 하는 장비를 보여주면 실시간 스위칭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이다가 제 카메라를 잠깐 보이겠습니다. 이 카메라. 그래서 이 마우스 포인트 카메라 쪽으로 가면 커진 거죠. 이때 이 보이는 이 현장이 지금 제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다이 안에 있어서 이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합성하는 장면이 아이스 400에서 무려 6, 7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노트북이 있고, 옆에 강의하시는 분이 라이브로 지금 유튜브 중계가 되는 절로 들어가고, 또 이쪽에는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고, 저 앞에 카메라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돼서 조그만 가방에 넣어서 배낭에 넣고 모든 게갈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아이스튜디오 노트, 놀라운 새로운 지금 썬더볼트가 있는 노트북, 그리고 USB 3.0, 3.1, 3.2 이런 게 되면서 이제 카메라 여러 개를 노트북에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름에서 이제 5월 달에, 5월 초 다음 주죠. 여러분에게 아주 즐거운 소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서비스, 구독 모델을 포함해서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실은 변화되는 밀레니엄 교실. 스마트 세상에서 강의를 듣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대로의 변화. 다림이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컨퍼런스도 프로시딩을 낼 때, 논문을 낼때 이미 강의를 찍어서 같이 주면, QR코드를 찍으면 그 강의를 다 듣고 컨퍼런스장에 와서는 15분, 20분 동안 서로가 대화, 토의를 하는 플립 컨퍼런스, 거꾸로 컨퍼런스, 다림이 트레이드마크도 낸 그런 것이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미리 강의를 목사님 해놓고 교회 오면서 듣고 와서는 간증 위주로, 성도들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현장에 강의를 소강 상태 한 하는 3, 그런 4년 식으로 코로나 이렇게 갈때 직전에 여기를 보는 경남 것이 교육에 대한 현장에서 보는 어떤 이제 것보다 정보 정책의 더 변화가 온 가능하다. 것 같습니다. 현장은 그래서 과도하게 지원이 사실은 이 많다라고 현장에 있는 해서 사람들은 정보 이러한 차원의 공간에서 하고 지원이라는 있다.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저 멀리 작동이 있는 돼서 100명, 200명이 수많은 보는데 보는 게 어느 것이 강사들이 나냐? 이제 이것이 교육을 할 챌린지이고, 수두 번째 있는 장소를 챌린지는 찾기가 이런 어려워진 것을 하는 굉장히 데 많은 있어서 상황들이 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소리를 그런 조금 줄여보면, 것들을 이런 저희가 챌린지를 저기서 보는 것이 지원이 낫다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저 홈페이지가 방송을 지금 되고 저런 식으로 하려면 그동안의 방송은 여러 2015년까지 개의 믹서 2016년 스위처 3년 오디오 동안 시스템들이 이런 형태 와서 진행을 해도 하고 저렇게 안 그래서 거의 나왔는데, 매월
지금은 이런 스위칭을 제가 하듯이 나가는 걸 한 명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방송 장비와 기술도 혁신이 될 수 있다. 오늘 토요일 날이어서 제가 요즘 맨발 걷기 운동의 재미가 들려서 현장을 가야 되는데 한번 잠시 이 중계 가는 걸 보면서 아이스튜디오 노트 새로 나오는 거를 테스트도 할 겸 몇 개 채널이 동시에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겸 현장 중계를 재중계하는 이 그 방송국 본부 얘기도 할 겸 해서 오늘 이 아이스튜디오에 대한 세상은 밀레니엄 세상의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아이스튜디오 줌, 아이스튜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간이 무한한 공간이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 지나도 그 강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실이 디지털 세상으로 트랜스폼 됩니다. 현장 발표 가서 보는 것보다 중계를 보는 것이 더 낫다. 현장에는 우리가 만남의 공간으로 강사와 같이 질의응답을 하는 공간으로 이 플립 교실 개념이 확장되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우리 시간이 짧아서 지금 말이 빨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강사들이 이중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나 이중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